오늘은 갤러리 몽드를 하는데요. 책이 많습니다. 4대 선인 책이 있습니다. 공자부터 시작해서 예수, 그 옆에는 바로 다인평정도 있고요. 상당히 그 훌륭하신 분들이 책을 많이 썼네요. 막스 앵글스 평정도 있고요. 특이한 것은 극과 극이네. 박정희와 김재규도 있고요. 여기는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순신. 많이 싸웠죠. 헤겔도 있고. 칸트. 올해는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. 나폴레옹 책도 있고. 여수시 돌산에 갤러리 몽드로 와 있는데요. 아주 그 읽어볼 만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팔만 대장님도 있고. 노자의 웃음도 있고. 노너 공자. 뉴스포터론 조옥성입니다.